최근 해외에서 치과를 방문한 한국인들에게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치료에 앞서 병원의 모든 견습이들을 불러 한국인들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놀라워한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시장까지 패권을 꽉 잡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수술 실력은 쇠젓가락으로 갈고 닦은 것이라며 젓가락 훈련을 시키는 병원도 있는가 하면 세미나에 한국인 의사가 나타나면 조언을 얻겠다고 몰려들기도 하죠. 이처럼 한국의 치과 기술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결과 해외에서는 한국이 치과 관광지로도 불리며 미국 텍사스 소재 의료관광공사는 따로 한국의 치과 관광을 소개하기도 하죠. 한국 치과 관광이 주목받는 이유로는 세계적 수준의 진료 퀄리티, 첨단 기기로 채워진 치과 진료실, 합리적인 비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이유는 역시 한국 치과 의사들의 뛰어난 실력 때문입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신의 손을 가졌다고들 하죠. 특히 우리나라 치과계는 재야의 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국에서 세계 수준의 의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기양양해서 해외 학술 세미나를 와보면 한국의 동네 의사 선생님들의 수준보다 못한 경우도 수두룩하다는데요.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는 어느 영국인 대학생이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과 영국 두 나라의 치과에서 경험한 재미있는 일화를 공개하자 다시 한번 한국 치과 선생님들의 실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방학 때 영국으로 돌아가 지내던 중 오른쪽 어금니가 아파서 치과에 갔다고 합니다. 결국 오른쪽 어금니를 씌우는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의사가 오른쪽 어금니를 치료하던 중간에 뜬금없이 아주 멀쩡한 왼쪽 어금니를 아주 유심히 살펴보더니 도대체 이건 어디서 한 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것이라고 했더니 이 의사는 갑자기 병원의 인턴이사들과 간호사들을 막 불러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두 불러모아 한 바퀴 구강 투어를 시켜준 후 하는 말이 여러분 이걸 잘 봐두세요. 이건 여러분이 살면서 아주 드물게 구경할 수 있는 마치 교과서 같은 가장 완벽한 수준의 크라운 작업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영국인으로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의 예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 시술의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국 치과에서 모든 치료를 마친 이후 새 학기가 개강하여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이 영국인은 정확히 1년 뒤 또 한 번 치과를 가게 되었다는데요. 이번에는 사랑니가 아파서 한국의 어느 대학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사랑니 제거 수술을 하기 전에 입안을 살피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쪽 어금니를 보더니 이건 어디서 한 거냐고 환자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했다고 하니 그동안 불편하지 않았냐고 물었다는데요. 사실 이게 잘 맞지 않아 그동안 조금 불편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많이 괜찮아졌다고 털어놓자 여기서도 영국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인 의사는 인턴인지 아랫사람으로 보이는 의사들을 전부 부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잘 봐둬라, 너네 진료를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병원 문 닫는 거야 라고 정반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올린 영국인 작성자는 영국의 치과 비용이 한국보다 저렴하기는 하지만 처치 수준이 세심하지 못한 건 인정한다며 유럽에서 온 자신의 다른 동기들도 한국의 치과 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에 동의하더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이는 SNS 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화제가 됐는데요. 그러자 한국의 치과 의사들에게 너도 나도 감탄을 했다며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포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자신도 같은 일을 겪었다면서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충치 치료를 받은 어느 미국 교포분은 미국으로 돌아가 대략 몇 년이 지난 후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 현지 치과를 방문했는데 그녀가 입을 열자마자 거기 의사는 깜짝 놀라며 그녀에게 혹시 이 충치 치료 어디서 한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이거 한국에서 한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 얼마나 됐냐는 질문에 대략 6, 7년 되었다고 대답을 했더니 의사는 더 깜짝 놀라며 갑자기 병원의 다른 간호사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같이 그녀의 입안을 보며 오마이갓, 소 뷰티풀 등등 감탄사를 연발하며 그 깔끔한 마감은 물론 치료를 받은 지 벌써 몇 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그 상태가 완벽한 것에도 놀라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독일에 거주 중이라는 네티즌도 이가 아파 치과를 갔는데 치료를 시작하며 입을 벌리자마자 의사가 혹시 한국인이신가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하던 찰나 그 의사는 금리를 이렇게 정교하게 한 경우는 지금까지 99%로 모두 한국인이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과 일본과도 치과 기술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한국과 중국의 의료 수준은 거의 20년에서 25년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료 비용은 이 하나당 비용이 100만 원이 훌쩍 넘을 정도로 비싸지만 의사들의 기술력은 많이 떨어진다는데요. 무허가 의료시설들도 많고 개인 병원이 거의 없어서
아예 엄청나게 비싼 외국 합자 클리닉이나 종합병원을 가야 하는데 그것조차 안표상으로부터 대기표를 사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웃 나라 일본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때 편의점보다 치과가 더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지만 이것도 모두 옛말이라고 하는데요. 그 20년 전의 기술에서 전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딱 우리나라의 1990년에서 2000년 수준이라고 하죠. 한국 치과 의사들 또한 일본의 선진 치과 치료를 배우러 갔다가 오히려 수십 년 이상의 기술 차이를 느끼고 크게 실망한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너무 비싸기까지 하죠. 치료 비용의 얘기를 꺼내면 미국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소 4천만 원은 있어야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미국. 치과 치료 하나로 잘못하다가는 정말 재산이 거덜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높은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고 치과에 갈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미국 편의점에는 떨어진 이를 임시로 붙여놓는 치아본드나 통증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치아 진통제 등 다양한 자구 치료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동네 치과에 가서 돈 5만 원이면 깔끔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증상도 그곳에서는 아예 진단조차 받지 못해 몇 년을 치통에 시달리며 고생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치료비 역시 훨씬 저렴합니다. 한국의 치과 치료비는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권에 비해 강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130달러에서 350달러면 받을 수 있는 근관치료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2000달러로 최대 10배가 넘는 가격 차이를 보이기도 했죠. 거기에 한국에서는 어느 동네를 가던 실력 좋고 깨끗하며 당연히 의료보험까지 다 되는 치과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치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구강카메라와 치과 현미경, FDA 승인을 받은 CBCT 등 최신 기기를 갖춘 최첨단 환경에서 진료를 볼 수 있고 한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트라우만이나 진머 같은 임플란트와 함께 오스템, 디오 등 국내 임플란트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철저한 방역과 살균 과정 역시 한국 치과의 매력을 높여주는 포인트로 꼽혔죠. 그 결과 2019년에 발표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의 치과 의료 서비스에 100점 만점의 평균 93점을 주며 큰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들이 꼽은 한국 의료 서비스의 장점은 높은 의료기술 수준, 의료진의 명성 등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나 좋았는지 치과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전원이 한국을 재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정도라고 하죠. 이렇게 보니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 일인지 새삼 와닿는 것 같은데요. 한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며 좋은 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몸이 아플 때 커다란 경제적 부담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아무데서나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 삶의 가장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익숙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 당연함이 된 것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